세상 힘을 내어놓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 중, 고등학생 10명을 대상을 해서 다음 같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버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질문했을 때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술이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저녁만 되면 밤에 꼭 집에 오실 때 술에 취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 눈에는 항상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떤 중학생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는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그리고 늘 때리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늘 구타하는 그 모습만 이 아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아버지에 대해서 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쉬는 날이면 항상 잠만 잔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학생들은 8명이었습니다. 2명만 겨우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학생은 왜 존경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아버지 주무시는 안방에서 기도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하시는 그 내용은 이 자식을 위해서 늘 축복을 빌고 항상 자신을 위해서 기대해주는 그 소리를 이 아이는 학생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모든 가정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녀가 아버지인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가인이라는 아들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가인 그리고 작은아들 아벨.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아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9절은 마귀 사단이라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 아담 하와의 가정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후에 아담 하와에게 접근했던 이 사단 마귀는 가인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모습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한 존재가 이 가인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벨을 죽였으며 여기 악한 자라고 나옵니다. 이 악한 자가 마귀였습니다. 가인이 살인한 것은 당연히 가인이 잘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아담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가인에게 사단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접근하더니 가인에게 똑같이 자식한테 접근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죄의 시작이 부모님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 내려가면 이제는 노아의 가정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방주에서 심판의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아라랏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방심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를 마시고 이 노아가 술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백이 어떤 주백을 갖고 있냐면 옷을 벗었습니다. 하체를 다 벗고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이때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야벳, 함이 있었죠.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하체 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아버지 흉을 보았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노아가 술이 깨고 난 후에 그 아들 함이 아들이며 노아의 손자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했습니다. 뭐라고 저주하냐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실질적으로 이 예언은 인류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함은 흑인의 조상입니다. 때를 이어서 내려오던 이 가나안 때부터 이 흑인들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최초의 노예가 어디부터 출발되냐면 흑인들로부터 출발되고 있습니다. 종들의 종이 되어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 깨닫습니다. 노아 가정이 왜 이렇게 실패하고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함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짓게 한 장 본인이 누굽니까? 노아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노아 아버지가 술 마시지 않았더라면 하체를 벗을 일이 없었고 그리고 함이 흉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원인, 죄공은 아버지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 없습니다. 술을 즐기는 아버지 밑에 자라는 그 자식은 불행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내려가면 롯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롯은 창세기 1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소돔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갔습니다. 그곳을. 이 소돔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태운 자리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지에는 새까맣게 타버린 돌멩이까지 타버린 이곳에서 무엇 심어도 나오지 않는 씨앗을 아무리 갖다 심어도 싹이 터지 않는 저주의 땅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불태우는 이 땅을 롯이 갔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왜 하나님 심판을 받았냐면 한마디로 말해 성적 문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성적 타락 그리고 여긴 자연이 음주 문화가 심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적 타락이 있는 곳에는 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저주의 땅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면 오늘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소돔을 향해서 아버지가 그곳에 갔습니다. 여기에 소돔성이 심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가 소돔성 밖으로 나왔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 된 같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오늘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주 세상을 향해서 자꾸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자꾸 기웃거립니다. 거기다 미련 두고 있습니다. 롯의 처가 왜 소돔성을 돌아봤느냐면 그것이 미련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나온다는 것이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세상 것을 끊는 것이 대단히 아쉬웠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롯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때가 창세기 19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굴 안에 들어갔을 때 두 딸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두 딸이 황급하게 도망치면서 나왔는데 그들이 나오면서 옷가지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금덩어리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술병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롯의 두 딸은 술을 즐기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처녀들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 문화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두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술 먹여서 우리 동침하자 그리고 아이를 낳자 해서 큰 딸, 작은 딸이 번갈아가면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난 후에 아들이 하나씩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족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봅니다. 왜 이 롯의 딸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이 모습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 롯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 아버지가 소돔을 가지 않았더라면 자녀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롯이 소돔을 택하지 않았으면 롯의 처가 소금 기둥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가정한테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은 온 가정을 풍지박사 만들어버립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로 전락해버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86세 때에 본처인 사람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때에 이 사람은 후처를 얻게 됩니다. 그 후처의 이름이 하갈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처인 사람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후처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을 건드리고 괴롭히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그리고 후처인 하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배달한 두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수천 년이 흘른 지금도 저 중동은 한 번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이 계속해서 전쟁의 불씨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누구 싸움인지 아십니까? 이스마엘 이 아들을 통해서 태어났던 후손들 가운데 바로 회교도의 조주인 마호메트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슬람 가장 무서운 종교라고 말하죠. 중동 지역에 이 전쟁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바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천추에 가장 후회스럽고 한맺힌 그러한 가정이 그 바로 누구였느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비극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내려오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삭은 자기 부인 리브가와 결혼하고 난 후에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남편 되는 그 리브가의 남편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태중에 두 아이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쌍둥이를 주세요. 그러면서 먼저 태어난 자가 에서며 둘째 태어난 자가 야곱인데 하시는 말씀이 미리 이 아이가 태중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태어난 에서가 둘째 태어난 야곱을 섬길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을 쓰시려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이삭 아버지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두 아들은 장성을 해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이제 장성에서 종용한 사람, 항상 가정에만 있는 대단히 온순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분명히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두셨고 야곱을 쓰실 것을 말씀하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두 아들이 자라나서 장성하고 났을 때 에서가 사냥꾼이기 때문에 늘 고기를 만들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 4절에 이삭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를 불러다가 하는 말이 너는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 너로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은 야곱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에서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 아버지는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에서를 왜 그렇게 좋았냐? 내 배 채우려고 고기 만들어다 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이를 볼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도 재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셔서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데 부모의 정욕적으로 애를 키우려고 합니다. 너는 무조건하고 판사 돼야 돼. 그럼 너는 무조건 법관이 돼야 돼. 공부로 몰아칩니다. 이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에 대한 별로 아이가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술가가 될 수가 있고요. 음악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음악을 해야 될 아이를 예를 들면 자꾸 법관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삭 모습과 똑같은 아버지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히 야곱에게 뜻이 계셨는데 자기 정욕적으로 예수를 그렇게 축복을 하려고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됩니다. 무려 20년 동안 두 형제가 남남으로 살게 되고 동생 야곱은 쫓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20년 동안 이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늘 미움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녀가 나를 볼 때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질문했던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저에게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학생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한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왜 대답 안 하냐고 얘기하라 했더니 말을 잘 하지 않길래 괜찮으니까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본래 큰 기업에 있었던 분인데 지금은 시의 청소부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 생활 잘하고 늘 신앙 생활을 성실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 모습 속에서 이 아들은 존경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자녀가 존경할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 많다고 자식이 존경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계적인 석학이니까 박사기를 몇 개 가지고 있으니까 존경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를 많이 가졌으니까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저는 이 소리 한 번도 설문조사할 때 질문했을 때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인자하시고 그리고 항상 가정적이며 늘 자녀에 대한 헌신적이고 늘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따뜻한 우리 아버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자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자녀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녀에게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자꾸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내려가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이 야곱은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델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도 그렇게 하겠다고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는 야곱은 베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33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언합니다.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했습니다. 숫곳은 세상입니다. 아버지가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 숫곳에 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난 뒤에 바로 34장 1절이 시작되면서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백주에 급탈당하고 시몬 네비가 살인자가 됩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닥쳤습니다. 저는 이 사건 앞에 생각을 한참 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생각한다면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며 우리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저는 3대째 믿음의 집안이며 내 자식들은 4대째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 하나님 어떻게 내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숫곳에 가라 그랬냐? 네가 갔잖아. 나는 너 베델에 있기를 원했다. 넌 베델을 떠나서 숫곳에 네가 스스로 택해서 갔기 때문에 너 자녀가 따라간 건 당연한 일이고 네가 그곳에 갔기 때문에 네 자식한테 그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전적으로 너의 책임이야.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린 대개 이 생각이 됩니다. 아이가 왜 세상 자녀보다도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까? 우린 영적으로 한 가지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쪽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감기라도 걸렸으면 병원부터 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는 반드시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약을 쓸 건 약을 쓰고 병원에 가서 수술할 건 수술을 해야지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는 제쳐버리고 믿음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무조건 가는 그런 오늘 숫곳에 머무는 이런 아버지가 한국 교회에 불행이도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요. 마음에 아무 감동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말합니다. 예배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시는데 오늘도 이 시간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의 진정으로 예배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는 필요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또 안 있죠.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성으로 하나님 법궤를 옮겨가는데 열왕상 8장 9절을 말씀하시기를 이 궤 속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십계명이 들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옮기는데 수레에 실어서 소가 앞에서 끌고 가는데 갑자기 타작마당에서 소가 흥분해서 뛸 때에 우사가 이 법궤를 잡았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치심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역대상 15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궤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방법은 매는 것인데 인간 방법을 끌고 갔습니다. 대단히 사소한 일 같은데 하나님은 대단히 예민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방법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우사가 어떤 집안이냐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우사의 집에 아버지가 누구냐? 아비나답인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아비나답이 자식들을 앞세워서 벗개를 수레에 실어서 끌고는 가는데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방법도 몰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20년 동안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지요. 아비나답이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제대로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기 하나 운반하는 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인지 몰라요. 누가 우사 죽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의 신앙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사는 죽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은 사사로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지금 말하면 사사나 제사장은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몰라요. 아버지는 지도자인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전혀 신앙 교육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사 예배입니다. 이 책임을 자식들이 불량배같이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고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갈고리를 가져와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갈고리로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찍어서 가져갔습니다. 도둑질하고 방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더니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면 엘리 아버지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엘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신 말씀이 너는 어찌하여 너 아들들보다 아들들을 스스로 사랑하여 나의 제사를 멸시하였느냐.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으리니 모든 자들이 젊어서 죽으리라. 단명해버립니다. 집안이 장수 집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하니까 네가 자녀들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켰으니 너희 집안에는 사람들 태어난 자식 사람들마다 전부 다 수명이 짧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 시대에 이 모세 종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답 그리고 고라 다단 온 그리고 250명이 모세를 대적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중직들이 주의 종을 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 16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 그 가족들과 모든 재물들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 버립니다. 땅에서 삼켜버립니다. 여기 가족들이란 말은 거기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은 그 자손들에게 불행을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졌다는 건 이 땅에 수백 층 빌딩을 지어도 땅이 갈라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땅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부터 바로 서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현장으로 끌려가실 때 뒤에서 따라오면서 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부모님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항상 착하고 선하게 바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세상 범죄와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세상에서 절대 하나 오염되지 않도록 이 자녀를 지켜달라고 눈물로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시채를 서신 예수님의 이 피가 범벅이 돼서 흘러내릴 때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온몸은 피로 말라버렸습니다. 눈에 피가 말라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구리엔 창으로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으로 찔리셔서 이제는 숨쉬기조차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신이 아득아득하게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 밑을 내려다보신 예수님 눈에 제대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희끄무리한 어렴풋이 보이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예수님의 모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옆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랑한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제자가 한 사람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로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제자를 아들로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 이 사랑한 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를 운명하실 때에 마리아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과 모자지간으로 인연을 맺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그때로부터 사랑하는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가 왜 복양할 사람이 없을까요? 마리아에게는 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 나으신 후에 그에게는 남편 요셉과 이 마리아 사이에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들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내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딸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란 말은 예수님 제자들 이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사용했던 이름이 바로 유다라는 이름도 사용했고 야고보라는 이름도 사용했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도 사용했습니다.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친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있는데 굳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집에 마리아를 모셨습니까? 추론할 때 이렇습니다. 마리아만이 알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그분은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단히 사랑했고 예수님을 늘 섬겼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똑같이 자라서 똑같이 장성한 육신의 형제인 예수님을 볼 때마다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은 어머니를 배척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무덤에 장사 되실 때까지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 자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설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이 고꾸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독이 되고자 하려 하는 사람은 감독이 누굽니까?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 사회 지도자,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그 자리는 지도자의 자리인데 이 사람들은 따라서 선한 일을 사모하십시오. 항상 선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자녀에게는 항상 의진 아버지, 덕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아버지, 난폭한 아버지가 아닌 세상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경건한 아버지 모습.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단정함으로 자녀들을 복종케 하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단정함,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 자리라는 것은, 지도자의 자리라는 것은 모든 자녀들에게 내가 단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한테 책 잡히지 않는 이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되면 자녀들이 복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네가 돌아볼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네 가정 하나도 못 챙기면서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모든 자녀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아버지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